안녕하세요. 남양주 홍보대사 탤런트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이은경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양주에 살면서 남양주의 숨은 매력들을 많이 느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명소는 어디죠? 남양주의 관광 명소는 정말 다채로워서 하나만 꼽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전통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더불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남양주시가 마련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새로운 생활명소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남양주가 우리 고장에 가볼 만한 관광지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까지 모두 돌아봤다고 합니다.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한도시 남양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살맛 나는 남양주. 레인보우 남양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이 우리 고장을 따스하게 감싸면 남양주 구석구석이 꽃과 초록빛으로 만발합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픈 계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건강을 펼쳐가는 차별화된 도시 남양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남양주로 초대합니다. 전통문화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우리 고장 태계원면은 재미있는 지명 유래가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태조가 도성 바깥 풍양궁에 머물시기 정사를 문의하려는 조종의 신하들을 들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신하들이 서남쪽으로 몇십 리 떨어진 태계원 밖에서 풍양궁 쪽을 향해 절만하고 물러갔다 하여 이 지역을 태조원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후 내공리의 조온이라는 자의 아들은 퇴조원이라는 이름이 자기 아비의 이름과 비슷하다 하여 거리 상민들에게 퇴계원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오는 퇴계원 면의 정겨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전해집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즐거운 탈놀이. 예로부터 산대놀이는 우리 민족의 애환 속에 조상들이 즐겨 놀던 고유의 탈놀이로 일반 백성들과 궁중, 외국 사신의 접대에까지 연휘되었던 대표적인 전통 민속예술입니다. 서민 생활상을 보여주는 산대놀이는 평범한 일상 언어의 대화체로 이해가 쉽고 굵고 힘찬 춤선이 특징으로 보는 이의 어깨를 잘로 들썩이게 하는데요. 태계원 산대놀이는 일제 강점기 하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잠시 그 맥이 끊겼었지만 뿌리를 찾는 태계원 면의 노력으로 오늘날 다시 부활해 활발히 연이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태계원 산대놀이의 장단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산대놀이의 풍악을 잔잔한 여운으로 남겨두며 한적한 시골길에 들어서 봅니다. 퇴계원 전역을 돌아볼 수 있는 10km 구간의 걷기 코스. 왕숙천변을 따라 만날 수 있는 백로의 행렬로 기분마저 상쾌해지는데요. 사계절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남양주 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연을 누리며 즐겁게 거닐 수 있는 걷기 코스. 자연이 준 선물과 태계원 면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태계원 별내에 자리하고 있는 풀림문화센터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유능한 강사님들이 시민들을 맞이해주는데요. 가정분과, 미용분과, 공예분과 등 다양한 강좌로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푸른 꿈을 꾸며 자라는 곳, 태계원면 푸른 꿈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도서들과 쾌적한 환경,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선 여행.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고장의 보물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듯 여겼던 풍경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역사 현장,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고정의 모든 것들이 가장 빛나는 보물이 아닐까요?